아주 하체를 하체 어? 들으셨어요? 뭐? 인사팀 최 과장님 사장님 때문에 그만두셨대요. 어? 왜? 아니 같이 피자집을 갔는데 코카콜라 대신에 펩시콜라를 시켰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나봐요. 아니 그거 한 소리 들었다고 회사를 때려쳤다고? 네. 아이 사장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뭐 하루 이틀이야? 참나. 아이 참았어야지. 아니 직장 생활은 참는 게 우선인데. 아 저기요. 어? 사장님 오셨습니까? 다들 나왔어요? 네. 네. 아, 기획안 누가 올린 거예요? 아 사장님. 제가 어제 밤새도록 회사에 남아서 야근하면서 열심히 만든 그런 기획안입니다. 저기 전기세 생각 안 해요? 예? 아니 뭐 회사 돈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거야 뭐야? 예? 전기세 아까우니까 오늘 밤에 사무실에서 불 꺼놓고 밤새도록 반성해요. 아유 정말 씨. 김과장님. 아니야 그러지 마. 김과장이 참으라 그랬잖아 나. 안돼 참아야지. 난 못 참겠네. 아, 참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저 자식이 오늘 가만 안 두겠어. 내 저 자식 진짜 가만 안 두겠네. 나와. 안돼 과장님. 안돼 김과장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이씨! 아이씨! 아, 김 과장님! 뭐예요, 뭐? 예? 제가 다음 주에 회사 장기자랑에서 보여줄 비보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회사에서 내 맘 알아주는 거 문부장밖에 없어요. 예? 문부장 오면 내 방으로 오라고요. 아유 회사 다녀야지. 아유 회사가 집보다 편하지 나는. 아이고 오셨어요 팀원 선생님들. 오늘도 표정을 보니까 사장한테 깨졌네. 나 오셨어요 사장 선생님. 아이고 문부장 왔어요. 하여튼 문부장밖에 내 맘 알아준 사람은 없어. 과천 있어요 선생님. 문부장 오고 했으니까 일 좀 한번 해볼까요? 어? 자 이번에 그 신제품 기획안 좀 주세요. 어디 보자. 아 이거 아이디어가 좀 밋밋한데 임팩트가 없어. 이 아이디어들이 전부 다 그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이디어 아니에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의도가 뭔지를 바로 알겠다는 거지. 아니 이런 아이디어 말고 예? 좀 내가 보자마자 눈이 탁 튀어나올 만한 그런 아이디어 없어? 어? 내가 이거다 싶어서 눈이 탁 튀어나올 만한 그런 아이디어. 아이 손이 맵네. 여러분들 일만 조금 열심히 해주면 회사가 잘 돌아가잖아. 내 그게 바람이에요. 예?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게 바람이야. 조금만 파이팅 해주면 빠르게 빠르게 회전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다가 힘들다 싶으면 조금 느리게 간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하지만 다시 파이팅해서 조금만 빠르게 돌아가 주시고 네, 그러다가 힘에 붙인다 싶으면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느릿느릿 가다 보면 어떻게 돼? 회사 주식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네? 조금 쐈어요 미안해요. 지금 뭐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어? 인사 잘한다. 아이씨 장난하냐고 지금? 뭐 나랑 놀자는 거야? 야 놀자. 아이 미쳤나 이게 지금 장난하냐고. 내일까지 사이 써서 올려요. 알았어? 야? 퇴직금 내가 일시불로 쏴줄게. 아유, 일시불로 쏴준다고 이씨. 들어가세요 선생님. 부장님. 부장님 괜찮으세요? 부장님 일시불 일시불.